저쪽 파워레인저. 와, 이게 찐이네. 뭐지? 근데 구멍이 없는데? 네, 사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녀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세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한국 버전 무적 파워레인저 풀세트입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스케일 스태츄로 네, 이 파워레인저를 또 만나는 또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3-0에서 나왔던 액션 피규어들이나 해즈브로에서 나왔던 6인치 피규어들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10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예요. 아니 형은 왜 이렇게 무적 파워레인저 이 주레인저를 좋아해? 하실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저 슈퍼 전대 시리즈 파워레인저 시리즈가 네 뭐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네 그 판권을 사가지고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하임 사반 그 형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 형님이 만들었던 이제 무적 파워레인저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근본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리메이크해서 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후레쉬맨이 1편이듯이 미국에서는 이 주레인저가 1편이다. 근데 뭐 조금 다른 게 우리는 그대로 원본을 가져오고 막 찍었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완전 리메이크해서 미국에서 이제 재촬영을 또 상당 부분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것들.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TMI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994년 KBS에서 사실 이게 방영이 됐었고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무적 파워레인저. 요게 이제 8종에 164만 8천 원입니다. 네, 꽤나 고가.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막 다 찾아봤어요. 근데 최근에 네, 피규어 갤러리에서 50% 할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80만 4천 원에 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10만 원 정도, 네, 10만 몇천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뭐 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이슨의 레드레인저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엔젤 그로브 고등학교, 네, 엔젤 그로브 하이스쿨에서 벌어지는 그런 하이틴 이야기로 알고 있고 벌크와 스컬의 그 익살맞은 그 모습에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뭐 그런 세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판 그 공영전의 주렌자는 사실 내용을 몰라요. 자 이제 네, 레드레인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제품도 제가 한참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아이언 스튜디오 제품 10분의 1 스케일로 제가 그 후니버션 스튜디오 디오라마도 꾸며놨잖아요. 이 아이언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마블, 뭐 DC, 그다음에 그런 다른 뭐 백투더퓨처 같은 그런 고전 영화뿐만 아니라 파워레인저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앞쪽 라인들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박스도 좀 작고 뒤쪽 라인들이 이제 조금 2열로 좀 높기 때문에 박스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래서 레드랑 블랙, 블루는 좀 작았고 핑크랑 옐로는 좀 컸죠. 자, 아, 작네요.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팔부터 끼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이슨이 한 15cm 정도 크기로 나와줬고요. 베이스가 가장 센터 베이스고 그죠? 근데 구멍이 없는데? 뭐지? 뭐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있네요. 와, 되게 잘 감춰놨네. 나의 이 맨눈도 피할 정도의 구멍 숨기는 능력. 네, 굉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와, 보시면은 베이스는 굉장히 낮죠. 딱 센터를 잡아주는 그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혼자 단독 전시했을 때의 조금 밋밋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런 배선들, 파이프들 요런 느낌들. 근데 뭐 색깔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포즈 자체는 굉장히 멋있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버클이나 홀스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도색이랑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뭐 제 기대보다는 조금 뭐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헬멧 디테일들 네, 뭐 꽤나 좋습니다. 뭐 나름의 그 액션 피규어에서는 볼 수 없는 역동적인 포즈들 좋고요. 다음 블루 레인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 네, 역시나 조금 작게 생겼고 그냥 정말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냥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달라요, 박스 크기가. 빌리죠? 네, 토미 올리버와 더불어서 그나마 가장 많은 시즌을 소화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올라가서 사령관이 되나 그러지 않나? 저도 1편밖에 안 봐서 우리가 그 시즌2가 아이들 정서에 안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시즌2가 방영이 안 됐더라고요. 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 레인저고요. 이게 레드 레인저의 지금 좌측에 들어가네요. 나 자석인 줄 알고. 꽂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얹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빌리는 또 이렇게 무기를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딱 늘린 모습으로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이 구멍에다가 잘 또 넣어주고요. 알통 네, 근육 딱 보여주고 있고 왼 다리도 쫙 뻗어나가는 모습, 그죠? 쭉 뻗은 오른 다리. 10분의 1 스케일이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6인치보다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크기 차이가 크게 나는 거진 않습니다. 자, 이어서 잭 블랙 레인저 되겠습니다. 조금은 덜 포징을 하는 듯한 느낌, 그죠? 서서 뭔가 탁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게 사실 무기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도끼였는데 총이 돼. 그리고 이제 다섯 개 합체했을 때도 뭔가 코어 무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으로 네, 스탠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 다행히 네, 부서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가벼운 게 떨어져서 왼팔이 아무튼 따로 보관이 안 돼 있었네요. 네,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기를... 요거는 오히려 순정을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무기 이런 것들 손에서 살짝 움직일 수 있게는 되어 있어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가 포즈를 취해놓고 아! 포즈가 박스아트의 포즈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괜찮아요. 파워엑스를 왼손에 착용을 하고 있고 반대쪽으로 허리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오른팔은 이런 식으로 네, 주먹을 또 꽉 쥐고 있고요. 레드를 중심으로 좌측에다가 이렇게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확실히 베이스 자체가 세 개 다 그렇죠? 앞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조금 낮은 느낌이 있고 조금은 더 단순한 느낌은 있습니다. 블랙의 이런 네, 안에 로고들까지도 보시면은 맘모스 로고까지도 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레인저 뒤에 이제 조금 더 크게 올라오는 느낌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옐로우와 핑크가 있는 거예요. 자, 옐로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트리니 네, 미국판에서는 여자였는데 일본판 판에서는 네, 남자였죠. 오, 요걸 뭐 사령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던이 그 본인이 뒤에서 약간 이제 머머리로 이렇게 그냥 멀멀하게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 로봇이 또 있죠, 알파 5. 네, 뭐 그런 친구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요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알파 5가 따로 세트에 있진 않아요. 그거까지 같이 좀 전시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10분의 1 스케일의 알파 5가 있으면 그거 구해서 놔도 되고 아마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하는데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확실히 이 체구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서 올려주고 얘를 여기에 꽂아주고 오, 포즈가 좋아요. 자, 무기 두 개 파워 대거를 들고 있는 옐로 레인저의 모습이고요. 지금 베이스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계단에 다리를 올리고 있어요. 요런 뭐 그죠? 파이프 느낌들 확실히 앞에 레드, 블루, 블랙보다는 정교해진 느낌이고 요런 부분들도 아까는 색칠이 안 돼 있었지만 그죠?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다. 요런 부분들이 뭐 아쉽게도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동적인 포즈하고 있고 이런 수트가 그죠? 포즈를 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주름이 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표현들도 꽤나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핑크입니다. 네, 역시나 옐로우 레인저의 반대쪽으로 네, 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텔레포트 그거 아닌가? 이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얘네가 왔다 갔다가 막 그러지 않았나? 그냥 원래 반짝이었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요렇게 걸긴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죠. 올라가고요. 포즈가 조금 더 뭔가 여성여성하고 좀 귀엽죠. 오른다리를 딱 뒤로 들고 있는 이런 느낌의 허리를 살짝 휘면서 활을 쏘는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요것도 고무줄로 돼서 이 지금 오른팔 중지에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도 활을 왼팔 엄지에다가 또 살짝 걸쳐놔서 포징을 예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스터가 그 뒤로 좀 이렇게 넘어간 듯한 느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수트의 주름들도 표현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일단은 다섯 명의 기본적인 베이직 레인저들은 다 모였고요. 여기에 일단은 그린 레인저가 들어오기 전에 그죠? 이렇게 조단이 먼저 여기에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조금 무섭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쿠아리움 같은 이런 뭔가 수족관 속에 머리만 동동 떠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했었습니다. 또 실물로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살짝 징그러워. 베이스를 잡아주는 것 같고요. 이게 원통인 것 같고
일단은 형님 죄송합니다. 좀 뒤로 좀, 네, 좀 뒤집어 놓을게요. 거저지가 하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개를 꽂아준 상태에서 라이트를 켜보면 오, 이런 식으로 흰색과 파란색의 불이 이렇게 교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꽂아주면 되는데 이게 뭔가 불투명해요. 완전 막 그 투명한 수족관이 아니고 그죠? 약간 이런 불투명한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얘를 이런 식으로 얹어주면 자,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개그캐가 아닌데도 뭔가 왠지 조금 웃기죠. 데이비드 필딩 배우의 얼굴을 형상화했다곤 합니다. 근데 뭐 싱크로율이 뭐 굉장하다라고는 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뒤쪽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뭔가 그죠? 픽셀이 뭔가 네,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 조단의 쌩얼을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개합니다. 네, 항상 안에 들어가 계시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원래는 이제 무조건 풀세트 아니고 낱개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둬도 너무나 예쁜 와 다섯 명만 있어도 굉장히 예쁜 네, 디오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상이 아니죠. 예, 그린 레인저와 화이트 레인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레인저입니다. 뭐 보여드리면 이렇게 토미 올리버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죠? 뭐 주인공까지 이렇게 뭐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죠. 이거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 깔 때마다 그냥 20만 원씩 쓰는 거야. 이렇게 20만 원씩인데 나는 50%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만 네. 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찐이네. 디오라마 베이스가 네 여기가 네 딱 그 올라가서 들어가 있던 그런 느낌들을 여기에 표현을 해준 건데 뭐 꽤나 네 디테일합니다. 자, 그린 레인저입니다. 뭐 사실상 뭐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파워레인저죠, 그죠? 드래곤 대거를 착용하고 있고 조금 더 옐로우나 핑크보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단이 똑같이 네 개인데 그 사선을 이 친구가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죠. 이 베이스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기 안쪽에 이런 계기판 이런 애들도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 있어야 되네. 한 발을 이렇게 조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서 보니까 뭔가 태권도 정권 찌르기 그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얼굴 각도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주먹진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뭐 번쩍거리는 그린 헬멧이 또 멋있습니다. 이 친구만 홀스터가 까만색이죠, 그죠? 드래곤 대거를 쓰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은 화이트 레인저입니다. 다이레인저 친구가 여기 왜 있냐 할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 이제 조금은 이제 세계관이 그죠? 미국과 일본이 좀 분리가 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미 올리버가 다시 나타나서 네, 이 화이트 레인저로 이제 변신을 하죠. 이 세계관을 전부 다 막 정주행하실 뭐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그런 추억을 네, 뭐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좀 관심 있는 것만 즐기면 되시니까. 자, 화이트 레인저는 또 반대에 똑같이 생긴 반대 베이스 이렇게 있고요. 이 도색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약간 뭐 반무광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무기인 사발을 들고 있고 또 이렇게 까만색 금색 네 추가 무장도 예쁘죠. 네. 자, 이렇게 다 모은 7명의 레인저와 조던을 이렇게 이제 합체를 시켜봅니다. 드디어 이렇게 좀 조각이 맞아 떨어지나요? 우와. 오, 좋아. 여기에 마지막 조단을 불을 켜서 딱 붙여주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와 하실 수도 있는 네, 풀세트 8종입니다. 와, 요거는 진짜 전시 효과 꽤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6인치나 12인치도 좋긴 하지만 전시했을 때에 이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 허전하잖아요. 근데 이 레인저의 기지 안에 이렇게 다들 파이팅 포즈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한참 봤습니다. 예,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도색 미스나 이런 뭐 디테일들도 생각보다는 더 좋았어요.
있어요. 그래서 좀 뭐 개인적으로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세트를 뭐 160만 원이 넘게 주고 사기에는 저 역시도 가성비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때라면 파워레인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실 만한 네,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